안녕하십니까. 금메이커 사장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따끈따끈하게 뷰티벳이란 브랜드로 저희가 한근 2년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판매한 것으로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뷰티벳의 대표 상품인데요. 속눈썹 영양제입니다. 투명하고요. 요거를 2주에서 4주 정도를 바르시면 저희가 100% 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100%라 그러면 좀 그렇게 한 95%. 그리고 요거는 눈썹 영양제인데요. 요것도 투명한 액체이고요. 요것도 한달 정도를 바르시면 눈썹이 굉장히 짙어지고 그다음에 많아지는데요.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복이 많아진다 그래서 중년 남성들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거 마스카라는 속눈썹 영양제에다가 마스카라랑 이제 믹싱을 해서 마스카라처럼 사용하면 속눈썹 영양이 그대로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고, 용기도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기가 좋은 편이고요. 워터프루프여서 이것이 잘 번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는 아이라이너가 있는데요. 이 아이라이너는 아이라인 부분이 바로 속눈썹에 영향을 줘야 되는 속눈썹 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아이라이너 역할도 하고 검정색입니다. 그 다음에 워터프루프로 아이라이너도 하면서 그 다음에 영양도 줄수 있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거울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실지를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명한 속눈썹 영양제인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도하게 바르시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바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여며서 충분히 액체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라이닝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그어 주시고요. 다시 찍어서 계속 이렇게 여며서 아이라이닝 하는 부분으로 한번 발라주시면 액체가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토끼 눈이 될 염려가 없습니다. 혹시 너무 과도하게 바르셔서 그 예민한 반응으로 인해서 토끼 눈이 됐다면 2, 3일 쉬셨다가 다시 바르시면 괜찮습니다. 눈에 해하는 성분이 없다고 미국에서 저 인증이 난 제품이니까요. 그럼 눈썹의 경우에는 그렇게 여밀 필요는 없는데요. 바르는 부위를 전부 다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눈썹의 윗 라인만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윗 라인만 바르시면 어차피 액체이기 때문에 밑으로 스며들어서 이게 전부 다 나고 그러는데 눈썹 전부 다에 바르시면 여기 눈썹 밑부분에 털이 나서 원숭이 같이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마스카라 바르시는 것처럼 그냥 바르시면 되고요. 잘 번지지 않아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이너가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이라이너인 경우에는 여기에 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볼이 만약에 이게 위로 이렇게 붓이 되도록 보관을 하면 그 볼이 액체를 갖다가 그 붓으로 전달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거꾸로 보관을 하셔야지만 액체가 붓으로 계속 전달이 돼서 그 다음에 끝까지
아이라이너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